이제 여기 창고가 이제 몇 프로 덜어낸 겁니까? 80% 이상은 빠져나갈 것 같네. 여기 원래 짐 주인이 좀 가져가고 쓰레기만 남긴 거 아니에요, 혹시? 예. 어떻게 마무리를 하실 거예요? 여기 있는 쓰레기를 다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하고요. 예. 여기는 이제 그 창고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창고라면은 뭐를 저장을 다 내보냈는데 이제 뭐 없는데. 예, 뭐 이불 같은 거, 옷 예. 같은 거요. 예. 이제 이런 종류를요. 예. 이렇게 여기 아주 질서 있게요. 이렇게 눈에 이렇게 딱 보이도록요. 한눈에 보이도록 예. 다. 100원도 있네. 이제 요거는 다 이제 버리는 거죠? 예. 싹다 버리는 거죠? 예. 예. 요런 거는 저기 다른 사람들이 또 쓰는 사람 있으니까 내놓으면 가져가더라고요, 식으로는. 예, 조금 이제 냉장고가 이제 3개에서 냉장고 2개가 나갔잖아요. 이제 조그마한 냉장고 하나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냉장고에 이제 다이어트를 어제 냉동을 다 버렸는데 그 냉동에 냉동을 시키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래, 이제 냉동 제품은 죽은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살아있는 생생한 음식, 생채식을 있지 않습니까? 과일식이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요. 이렇게 할 예정이니까요. 이제 죽은 음식은 싹 버리고 또 정리하고 나누어 줄분 있으면요. 나누어 드리고 해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은 다 냉동에 음식을 넣고 그렇게 먹어요. 거기 뭐 한편으로는 건강에는 별로 좋지 않거든요. 냉동식품이요. 아무래도 그 안에 있는 냉동된 제품은 일단은 생명의 빛이 이렇게 사라졌기 때문에요. 그냥 예. 이런 물질적인 그런 걸 먹는다 뿐이지. 만족감은 이제 배부른 만족감은 되죠, 그죠? 근데 요즘에 현대인들이 거의 다 냉동식품을 사서 그거를 굽고 지지고 이래서 먹거든요, 사실은. 또 웬만큼 하면은 탁탁탁 냉동 보관해서 먹고 하는데 그게 그닥 사람한테 이익이 없는 거네요. 뭐 양은 많이 먹을지는 몰라도 그 질이 안 좋거든요. 그럼 조금 좀 싱싱한 거 조금 갖다가 사서 먹는 게영 이익이네요, 그죠? 예. 결국은 이제 이렇게 건강에도 안 좋고요. 또질 자체가요. 최악이랄까요? 냉동식품은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제 그날그날 필요한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해물이라든지 보통 보면은 냉면도 왜 만두 같은 건 냉동 만두 같은 거 그런 거 아무 이익이 없네, 사람한테. 예. 이제 그런 거는 이런 맛은 있는데요. 몸에는, 건강에는 별로 좋지 않는 음식인데요. 지금 그럼 현대인들 병이 걸리는 이유도 거기에 냉장고에 한 책임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아무래도 예전에 냉장고가 없었던 시절에는요. 아무래도 이제 건강이 좋았는데, 이 냉장고가 있고부터는요, 이제 음식을 이렇게 저장하기 시작하고, 또 오래 먹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요. 근데 결국은 이제 점점 이렇게 질병이 많아지고요. 이렇게 점점 이제 안 좋은 음식들을 현대인들이 먹기 때문에, 지금은 뭐 당뇨의 홍수 시대, 암의 홍수 시대일까요? 예전에는 그래요. 못 먹던 시절에 풀뿌리 이런 걸 예. 먹다 보니까 사람들이 건강해 있는데, 맞아요. 지금은 이제 이 가공식품이라든가 또이 오염된 음식들이 넘쳐나니까 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거기 다 쓰레기 음식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쓰레기로. 예, 제 자신도 과거에 그런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현대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에 시달렸거든요. 뭐 어떤 거죠? 그런 게? 이제 그러니까 피부병, 아토피 같은 거? 뭐 지루성 피부염이라든가 어루러기하는 이런 질병을 제가 18년 동안 알았으니까요. 이걸 치료하려고
뭐 병원에 또 가보기도 하는 해도야 뭐 그냥 병원에 쓰는 약이라든가 연고 정도 아니면 뭐 주사 같은 걸 처방하는데 결국은 그것도 이제 뭐 다시 또 재발하고요. 아주 뭐 일시적으로 잠깐 호전됐다가 다시 그 원인이 이제 제가 먹었던 이런 가공 음식들. 제가 예전에 아이스크림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 아이스크림에도 방부제 많이 들어갑니다. 예. 예. 그리고 만두라든가 예, 예. 뭐 냉동식품 이런 거 많이 먹었는데 결국은 이제 자업자득이죠. 제가 그런 잘못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질병에 시달렸고 그 질병을 또 고치기 위해서 또 많은 돈을 있지 않습니까? 예. 악순환이죠, 그죠? 예, 그래. 몸 버리고, 돈 버리고. 이제는 그런 거 다 끊으시고, 이제, 예. 이제 생체식만 하시는 겁니까, 보통? 예. 예, 자연식? 예. 예.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이제, 자연적인 음식을 먹으려고요. 그러니까, 가공되지 않는, 순수한 그대로의 음식을 먹으려고, 예. 저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쪽으로만 마음을 많이 쓰고 있었는데, 예.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예. 연결선이 된 것 같아요. 예. 예. 어쨌든, 잘 마무리하고, 예. 저도 뭐, 조금 있으면은, 막 냉동 넣어서, 나중에 먹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예. 냉동은, 냉장으로 쓰려고요. 제일 낮게 해서. 맞아요. 예. 예. 그래서 냉동은 시키지 않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냉동에 지금 쌀가루가, 지금, 여기는 냉동은 안 돼요. 이거는 완전 냉장으로 해놨고요. 쌀가루하고 지금 미숫가루 종류만 조금 잠깐 넣어놨어요. 해놨고. 창구가 이제 주인을 만났네요. 안 고프세요? 예, 괜찮습니다. 아주, 예. 종일 쓰레기만 치우시는데 쓰레기 다 치우고 나면은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미니멀 라이프 도와주시러 오셨는데 쓰레기 다 치우면 돌아가셔요? 돌아가진 않고 여기서 계속 아마 수행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그닥 뭐 여기가 수행에 어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예, 아주 뭐 제 수행처로는요 아주 딱 맞는 곳이다 하는 장소라는 것을 이렇게 느낍니다. 뭐 자연 환경과 예. 또 뭐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 그 자체. 풀만 뜯어먹고서도 살 수 있으시겠어요? 예. 풀만 줄 건데. 예. 괜찮으시겠어요? 예, 괜찮습니다. 하네요. 예. 효소만 밖으로 나가고 무수한 짐들이 다 빠져나가고 이게 마지막이네요. 예. 이거 치우고 여기 한번 닦아내고 뭐 좀 드시고 하실까요? 예. 많은 짐이 이제 끝이 났네요. 예.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다 비워졌습니다, 이제 창고가. 이게 10년 넘게 방치돼 뭐 쌓이고 쌓인 예? 짐들이. 이런데 좀 가쪽으로 이렇게 그거 뭐지 예. 그 한지 같은 걸로 좀 발라놓으면은 좀 까시레기가 괜찮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아니 뭐 또 바르가면 또 일이 그러니까요. 일 만들지 말고. 예, 이렇게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갈대가 일 만드는 건 아주 싫어하시네요. 예. 일 만드는 거. 일 만드는 거 아주 싫어하지. 예.
이제 만들면 어차피 나중에 또 그게 쓰레기거든요. 다 버려야 아, 돼요. 그때는 그게 진짜 중요한 줄 생각했어요. 예. 그때는 일 만들 때는 그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죠. 이야. 지나고 나면 쓰레기를 만들게 맞더라고. 예, 맞아요. 맞죠? 예. 죄송합니다. 쓰레기 만들어 치우게 해서. 뭐 그렇게 뭐 밑으로 피스 받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아 그럼 띠내지요? 그 요리는 뭔지도? 예. 하니까. 이 하는 게 낫겠네. 예. 다 그냥 빠져요. 요리가. 예. 이걸로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별 의미 없이 그대로 돌아가는 것도 다시 예. 다른 거 들어가서 그런 거지 훈련 예. 그게 아니라 예. 내가 사서 시중한 건 다 때문인데 이거는 예. 잠깐만은 손을 쭉 당겨가지고 이 손만 쭉 당겨갖고 저쪽으로 가면은 예. 훨씬 좋거든요. 저 복도로 저 복도로 약하거든. 예. 이 손은 긴데. 아 그럼 할 수 있겠네요. 저쪽으로 한번 해보죠. 저쪽으로 꼽으면 되려나? 아 가능성이 있다. 예. 이제 거의 컨테이너 안에 그 6병짜리 10년간. 어질고 참고 뭐 필요한 거 농자재 다 넣었던 거 우리 집 선생님이 다 마무리 하셨네요.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 좋습니다. 이렇게 아주 이제 깨끗하게 청소만 해가지고요. 예. 필요한 것들을 여기에 이제 예. 질서 있게 이렇게 이제 뭐 진열한다랄까. 뭐 완전히 공으로 다시 돌 바닥도 거의 있는 거 다 공으로 돌려놨네요. 타파시켜놨네요. 그야말로 원래 이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비정상으로 제가 사는 거네요. 아무래도 너무 많은 물건들이요. 예. 이제는 꼭 필요한 물건들만요 이렇게 진열해가지고요. 예. 창고로 이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고로 활용하실 거예요? 예. 그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거 치울 수 있게 해주셔서. 치우는, 고맙습니다. 다 마무리가 됐네요.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아직은 용량 때문에 조금 써야 될 것 같고요. 두 달 뒤에는 이제 인터넷이 끊어지면은 바로 이제 핸드폰 용량을 완전히 채우고, 이건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창고가 신선생을 만나니까 창고가 방이 되네요. 예. 창고가 빛나지. 예, 이제 빛나는 방이 됐어요. 예. 빛나는. 창고는 다 모든 물건은 다 나갔습니다.
평상시에 총, 뭐, 일은 안 하고, 조용히 이렇게 하시고, 정진하는 걸 좋아하시는데, 또 청소할 때는 또 이렇게 적극적이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 청소해야지, 아니요. 예. 마음도 편안하고, 그렇지? 이렇게 지저분한 거, 뭐, 꼬여있는 게 보면 견디지 못해요, 저. 아니, 깨끗하게, 대대적으로 해야지. 그렇지? 여기는 뭐, 두 시간 반 정도 하면 깨끗하게 만들겠네, 새 집으로. 두 시간 반이면 새 집이 된다고요? 예. 대대적으로. 대대적으로? 예. 오늘은 뭐, 창고가 집으로 되는 겁니까? 예. 아유. 집으로 오늘 만들 겁니다. 집으로? 예. 그래서 하룻밤 잘 수 있도록. 그 정도로요? 예. 창고를 집으로. 걸레는 한번 빨아다 드릴까요? 예. 제가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양심상. 양심상. 예. 예. 제가 이렇게 어질고 놨는데. 아, 아니 제가 빨아도 돼요. 여기 뭐 계곡이라서 빨아도 되고 옆에 물은 잘 나와요? 예, 뭐 지금 물은 잘 안 나오죠. 물은 고쳤습니다. 제가 기계를 다시 물 나오게 해놨습니다. 뭐 계곡 가서 씻으면 나왔죠, 혹시 깨끗하게. 뭐 하려고요? 여기도 물을 흐르는 물로 씻으면 되지.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은 운동도 되지. 아, 운 10년 정도 얘네가 창고로 사용했지만 예. 아예 거미 천국이네. 거미가 이제 자기들이 집을 지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 여기서? 예. 그렇죠? 그게 바뀔 거 맞죠? 맞나? 안에서 이 창고에. 하지 말고요. 예. 요만 창문만 좀 씻고 오시면 돼. 예. 아니, 문 좀 닦고요. 예. 창문 좀 닦고. 예. 이것도 저기처럼 때리 부숴가지고 빼줄까요? 아니, 뭐 뺄 필요 있겠어요, 예, 그냥. 그죠? 예, 뭐 다 사용 안 하니까. 예. 이렇게. 아니면 청소하고 이렇게 해놓을 때 있거나 힘드니까 그러면 비가 들어오면 좀 낫죠? 예, 이러면 뭐 석기 탈 일이 없지요. 네. 그래서 공기줄이나 한 번씩 끊어주고요. 네. 혹시나 이렇게 관리하면 뭐 탄분 좋은 건 창고가 없는 거 제일 좋죠. 창고가 없는 게? 우회고가 우리가 한두달 후에 또 창고 자체를 없앨 수도 있어요. 생체 시간하고 뭐 필요 있겠어요. 지금 뭐. 생체 시간은 뭐, 축적할 뭐, 이유가 없으니까. 예, 이불을, 이불하고 어쩌면 밖에 남은 게 없지 싶은데. 그러다 못하고. 예. 그때 되면 필요 없으면 생체 시간 완전 예. 그 몸에서 이제 완전 적응이 끝나면. 예. 뭐, 그거는 계속 팔죠. 예, 그렇죠. 마무리하는 걸 끝내죠? 예, 그렇죠. 예. 여기 창고 청소 같은 거 해보셨어요? 이거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창고 청소하시는 거예요? 예. 창고 청소해본 소감 어떠세요? 아, 힘듭니다. 두 번 다시 경험하자.
경험하고 싶지 않네요. 10년 후면 때도 청소해야 되니까. 참고 이게 3일 걸린 것 같은데요? 네. 3일 걸렸어요? 4일 걸렸어요? 다 빼는데? 3일? 네, 3일 걸렸어요. 10만원 주고 천국 청소하라고 하시겠어요? 아, 안 하죠. 10만원 줘도요. 100만원 줘도 안 할 겁니다. 100만원 줘도 안 해? 예. 그래도 못하는 청소를 염색을 하시게 됩니다. 이야, 우리 선교사님의 미니멀 라이프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10년 묵은 때 뵙깁니다. 10년 묵은 때. 바닥만 청소하면 다 끝나요? 예,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예. 예, 고생하셨어요. 오늘은 창고 마무리 다 됐습니다. 물건은 두 분이 오셔갖고 다 뺐고요. 또 신선생님하고, 신선생님 전적으로 청소 다 해가지고, 그래서 깨끗하게 창고가 텅 비었습니다. 오늘 도대체 몇 시간 방 청소하는데 몇 시간 할애하신 거예요? 반나절은 걸렸지 않겠나 싶어요. 반나절이요? 예. 예. 진짜 애쓰셨습니다. 누가 뭐 잔뜩 어질고 놓고 청소하는 놈은 어디서 또 따로 와가지고 청소하니까 제가 뭐 도대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몸둘 바를. 근데 뭐 반지리하게 청소하셨네요. 예. 사람 자도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예. 평생 이렇게 힘든 일 처음 해보시죠? 예. 이게 마지막 청소가 될 것 같네. 인생에서. 이게 힘든 청소. 창틀만 좀 닦았습니다. 창틀. 예. 예. 유리 떼내고요. 유리 씻고 오는 게 저의 오늘 창고 청소에 저는 그것밖에 안 했고요. 천장부터 벽체부터 뭐 전체 다 닦는 거는 우리 신선생님이. 청소했습니다. 창고가 며칠 걸렸어요, 청소하는 거. 청소하는 거? 예. 하루 정도? 아니, 다 꺼내고 다 하는 거. 짐 다 꺼내. 3일 걸렸죠? 예. 짐은, 여기서 짐이 몇 트럭 나왔어요? 한 두세 트럭 정도? 세 트럭 정도 나왔겠네요. 이 창고에서요? 예. 세 트럭 나왔고, 예. 사람 짐은, 네 사람 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오늘 청소는 한 5~6시간 하신 것 같은데, 그죠? 예. 정말 고맙습니다. 예, 애쓰셨습니다. 예. 창고는 다 끝났습니다. 예. 이제 좋은 에너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청소를 그렇게 애쓰셔서 평상시에 일도 안 하시던 분이 여기 오셔갖고 이렇게 힘들게 하셨는데 예. 저한테 공부하라고 예. 이렇게 애쓰신 거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 예. 저도 뭐 공부지요. 청소하는 게 공부입니다. 열심히 이제 한번 예. 이제 다 정리 끝나고 나면 예. 이제 한가롭게 한번 정진해 보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선물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예.